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2박 3입니다. 빰! 드디어 최종화네요. 네, 길고 길었던 트리스탄 갱생 프로젝트가 드디어 최종화를 맞이했습니다. 도색은 이미 다 끝난 상태지만 어떤 색을 조색을 했고 어떻게 썼는지 뭐 붓질은 어디를 했는지 뭐 그런 거 요목조목 한번 따져보는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트리스탄을 짜잔! 네, 구경하는 시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트리스탄 여정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스탄 갱생 프로젝트 그 최종화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이랬던 트리스탄이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상당히 뭐 디테일업 편부터 차곡차곡 진행을 해서 도색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네, 황골 탈퇴를 했네요. 네, 이 트리스탄에 어떤 컬러를 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조목조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톤을 제가 사용을 했고 생각보다 그렇게 톤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저는 좀 많이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은은하게 티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3톤으로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톤 같은 경우에는 가야노츠 퓨어 화이트에 탄 아주 극소량 한두 방을 섞었나? 그레이도 한두 방울? 세 방울? 그레이와 탄을 아주 조금 섞어서 첫 번째 화이트 톤을 만들었고 두 번째 화이트 톤은 뉴트럴 그레이의 양을 아주 살짝 늘려서 두 번째 톤, 세 번째 톤은 그레이 양을 조금 더 늘린 이렇게 세 가지 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레이를 아주 소량씩 늘려서 이렇게 은은한 3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어깨 부분에 아래쪽이 바로 1번 톤 그리고 위쪽 부분이 2번 톤 그 다음에 오른쪽 끝부분이 3번 톤입니다. 실제로 봐도 그렇게 뭐 톤 차이가 심하게 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톤 차이가 딱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색하실 때는 은은하게 섞어주세요. 아니 뭐 이거는 취향이긴 해요. 네, 저는 은은하게 섞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블루톤 한번 보도록 하죠. 정말 은은하네요. 정말 은은한데 자, 요 앞부분 약간 밝은 톤과 그 다음에 메인 블루톤 이렇게 두 가지 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약간 밝은 블루와 네, 메인 블루 이렇게 두 가지 톤으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메인으로 사용한 도료는 바로 가야노츠 코발트 블루입니다. 약간 밝은 파란색에 약간의 보라 느낌이 나는 그런 파란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색을 해서 네, 1번 코발트 톤은 화이트를 한 5% 정도만 첨가를 했고 2번 코발트 톤 같은 경우에는 한 그게 7에서 10%? 한 7%? 아주 소량 화이트를 더 첨가를 해서 약간 은은한 투톤을 한번 줘봤습니다. 방패 쪽을 보셔도 이런 식으로 자세히 봐야 볼 정도로의 아주 은은한 투톤 그렇게 파란색을 줬고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그레이 4번입니다. 바로 1, 2, 3, 4, 5 이렇게 차례대로 색깔이 진해지는 뉴트럴 그레이인데요. 뉴트럴 그레이 4번을 이용을 해서 프레임을 조색을 했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도 원색 그대로 썼어요. 가야노츠 오렌지 옐로우입니다. 오렌지 옐로우 이용해서 약간 일반 사출색의 레몬색보다는 살짝 오렌지빛이 강하게 돌게 한번 작업을 해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을 사실 많이 죽였어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발이 원래 빨간색인데 발도 파란색으로 만들었고 가슴 부분도 여기는 전체가 빨간색인데 비해서 이쪽은 해치가 열리는 안 열리지만 네. 조종석 안쪽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머리 부분에 살짝 빨간색 이렇게만 줬는데 여기도 원색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가야노츠 브라이트 레드라는 도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에어브러쉬로 작업한 도료들은 거의 이게 전부고요. 그리고 에나멜 도료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마스킹이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위쪽이나 제가 양각 프라판 된 곳들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버니어들 뭐 이런 거는 제가 딱히 마스킹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붓도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에나멜 도료를 이용했는데요. 바로 다크 그레이와 점원 그레이. 점원 그레이가 조금 진한색 그레이라서 진한색 그레이는 좀 파란색 바탕에 좀 많이 사용을 했고 다크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바탕에 있는 이런 부품들 많이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감을 하면은 붓자국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기 때문에 붓 이용하셔서 작업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HG라서 칼이 없는데 코션 데칼만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뭐 트랜스탄 뭐 넘버링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물론 제작하면 할 수 있겠지만 코션 데칼로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빨간색 코션을 화이트 바탕에 많이 사용했고 흰색 코션 데칼은
파란색 부분에 많이 사용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1대 144, 이건 1대 100인데 1대 144 쿠션 데칼이 모델링 홀릭이나 LP 데칼 등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체만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는 느낌으로 GBWC에도 출품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베이스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베이스는 프라판 이용해서 네모나게 만들어 주고, 앞에 아크릴 각인 이용해서 이렇게 명판도 살짝 달아주고, 베이스도 이렇게 한번 달아줘 봤네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도 뭐 출품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마감은 무광 마감을 했습니다. 또 주마등처럼 또 스쳐가네요. 또 과거에 또 막 개수하고 막 뭐 긋고 붙이고, 네, 많이 열심히 해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따라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또 건담을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주가 건프라 엑스포의 행사 주간이죠. 그래서 저도 조금 바빠질 예정인데 8월 15일 수요일에는 드리스탄을 전시를 하러 가야 될 것 같고, 8월 18일 토요일에 제가 촬영을 갈 것 같아요. 현장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촬영을 할 거예요. 아마 1시에서 3시 사이에 출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건프라 엑스포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 공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3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구원 소리 질러! 네, 구독 3만 명 이벤트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미리 준비한 이벤트가 있으니 건프라 엑스포 행사가 끝난 이후에 공지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꾸러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재미난 프로젝트나 재미있는 팁, 공구 리뷰 등등등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또 언제 본담!